예랑이 점심. 애기님들 조금 있으면 벌써 2월이더라고요. 그래서 2월에 꼭 먹어줘야 하는 꼬막으로 도시락을 싸보았습니다. 꼬막이랑 달래가 그렇게 궁합이 좋대요. 그래서 꼬막을 올린 달래전도 만들어 보았습니다. 근데 있잖아요 애기님들, 저번 주에 예랑이 회사에 비빔밥 도시락 가져갔었잖아요. 그 얘기를 월요일까지도 회사분들이 계속 했대요. 막 예랑이만 보면 그때 점심 너무 맛있었다고, 거기 들어간 고기 뭐였냐고 물어보시고, 비빔밥이라는 단어를 기억 못해서 그 점심 메뉴 이름 뭐였냐고도 많이 물어보셨대요. 아니 근데 저만 비빔밥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줄 알았나요? 비빔밥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았다고 해서 저 진짜 깜짝 놀랐어요. 뭔가 제가 여기서 할 수 있는 일이 하나 더 생긴 것 같아서 막 열정이 샘솟고 있습니다. 서방, 우리 힘든 타지 생활에 이것도 즐거운 추억으로 남겠지? 우리 재미나게 살아보자. 사랑해.